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낙심한 자 그리고 실망 가운데 있는 자,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한 기적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서 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주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킨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그 사연이 뭐냐면 그에게 12살 먹은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뭐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해도 이 아이가 점점 더 병이 중해지고 일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외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상여가 나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쫙 다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이 고칠 수 없는 아이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보통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를 해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라기도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내가 가서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 가운데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뭐냐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2해를 피를 흘리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다 날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중해져가지고 이제 이 여인도 포기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이라면 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수소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 사이를 막 피골이 상대한 이 여인이 해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해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지고 혈루의 근원까지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밀고 밀치고 이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두혈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해져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러분, 그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내 큰일이라고 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은 철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골든타임이 이제 지나갔구나. 조금만 지체하지 않고 갔으면 내 딸을 그래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사랑스럽고 예쁜 그 딸아이의 그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장을 서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이제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죽었으니 친척들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더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소녀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보니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싸늘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 말은 뭐냐면은 소녀야, 달리다란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굼이란 말은 일어나라는 뜻인데,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누워있던 아이, 죽었던 아이,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할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녀처럼 제가 볼 때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이 소녀처럼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결혼생활에 실패해서 직장생활에 실패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주저앉아 탄식하며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 때문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타고난 좋지 않는 그런 환경,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 신체적인 장애나 자신을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때문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며 눈물과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마음에 그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실수 때문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런 인간이야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 시험에 들어서 삶에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상 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요셉아 일어나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던 주님께서 지금 병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이편에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 장애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탈진하여 지친 몸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달리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는 사람들이 달리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병상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 불행한 운명의 자리, 탈진과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달리다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달리다굼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모두 달리다굼 하십시다. 달리다굼 일어나십시다. 아멘 하지만 달리다굼 일어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요셉아 달리다굼, 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달리다굼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병상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누구도 일으켜 주지 못했어요. 그 병상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리 일으킬 사람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상에 그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그 손으로 죽은 소녀의 일어날 수 없는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때?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그 죽어가는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이 아이를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모시게 되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병상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므로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서 물을 통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고 걸렸든지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 와서 천사가 내려 물을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 너무나 몸이 허약하고 병이 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이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내어민 손을 붙잡았을 때 걸을 수 없던 다리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병상에서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내어민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부산 그쪽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집에서 피를 토하면서 날마다 이제 절망 속에서 죽을 준비를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어요. 학교도 갈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뛰어나가서 놀 수도 없고 완전히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지금은 폐병을 다 나으시지만 그때만 해도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그 누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 조용기 그 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시 너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사역을 전 세계를 130바퀴 이상 돌면서 전 세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가 그 병상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입니다. 최자실 목사는 정말 젊었을 때 예쁘게 생겼고 미스코리아 뺨치게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집안이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그 사람, 이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사업을 남편이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바람을 피우고 사업체를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은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고, 그리고 자식은 몇 명이나 있는데 사업에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가서 약을 사가지고 그 약봉지를 들고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을 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약을 봉지를 이렇게 딱 펴는 순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에 서울에 가면 지금 입삼근지가 돼서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때는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거기에 찬송 소리가 들려요. 거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송 소리에 끌려서 거기 기도원에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그 바람났던 남편도 구원하여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그 큰딸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이 아내가 된 김성의 한세대 종장, 그리고 그 아들은 강남 순복음교회를 했던 김성광 목사. 어떻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달리다 구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달리다 구매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달리다 구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망했던 가정도 다시 일어납니다. 네.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실패한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달리다 구매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달리다 구매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그 병상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그랬죠.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산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빠의 기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죽었던 그 딸 아이, 병으로 쓰러졌던 이 아이, 일어날 수 없던 아이가 아빠의 기도로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지금 낙심하고 방황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그런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를 일으켜주실 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까운데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병들어가지고 중년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년에 돌아가시지 말고 날수를 다 채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안 하시죠. 그럼 빨리 중년에 가세요. 네. 저는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몇 살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40대, 50대를 중년이라니. 그때 죽으면 너무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은 69세까지도 청년인데 지금 여러분 60대에 죽어도 청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중년에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명의들 다 데려다가 좋은 약을 갖다가 다 써서 고치지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제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랍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어때? 너무 중년에 죽기에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으로 낯을 향하고 눈물로 심히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기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온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 다시 너 가던 길 돌아갔어. 내 종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눈에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3일 만에 고쳐서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정말 그 병상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멘. 여러분 별별 걸 다 해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병상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지만 주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히스기야 아니 그 회당장 야이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어날 수 없는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그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을 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당장 여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두려워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절망과 낙심에 저 천길만길 거기로 떨어지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런 가운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바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리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벌써 나흘이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래. 그런데 예수님 뭐라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라버니가, 누워있는 오라버니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오라버니가 다시 일어난 걸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주리라. 네 자녀를 일으켜 주리라. 네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리라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달리다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띄워줘야지 앞에 안 나오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을 때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자포자기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너 뭐 안 됐네요.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여 이제는 희망이 없을 때, 병들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일어납니다. 자,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 병 중에 있을 때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봐야 아무런 여러분에게 위로가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고 했던 내게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과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리다굼이라는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병에서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낙심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에게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아니야, 너 가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이런 역사에는 성령이 임하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고.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그런데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른 뼈다귀들이 흩어져 해골바가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니라. 생기야.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이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날 수, 죽어서 송장이 돼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 가운데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뭐를 의미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지금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죽은 것과 살았다는 이름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그날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보낸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또 병상에 있을 때, 실패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그 시류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병상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절망과 그리고 실패와 병상의 자리, 슬픔의 자리, 지쳐서 그리고 낙심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로 그 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약속,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낙심이 됐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정말 극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위로와 자비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인간이 가고는 고칠 수 없는 병도 치료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다시, 정말 그 소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서 있을 때 근심이었어요. 죽었을 때는 슬픔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달리다굼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